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생각 중이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골집 사지 말고 먼저 살아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있는 여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여주에는 살아볼 수 있는 임대주택들이 잘 없어서 저희도 많이 안타까웠었는데요. 마침 여주에 살아볼 수 있는 집이 나왔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두 곳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한 곳은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어서 완전 매력적이고요. 또 한 곳은 경치가 완전, 이야, 경치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부터 함께 구경을 해볼 건데요. 구경하시고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고 오셨죠? 두 곳 둘러보니까 어떠세요? 장단점이 각각 있죠. 한 곳은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원룸식이라서 조금은 좁다고 느껴지는 단점이 있지만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어서 너무 매력적인 곳이고요. 또 한 곳은 뷰 맛집이죠. 집필하시거나 그림 그리시거나 조용한 곳에서 작품 활동 하실 분들께도 너무 좋은 곳 같습니다. 근데 이곳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겨울철에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비워두면 수도관이 얼어버려서 동파가 되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한두 달 정도 수도를 잠궈 놓으신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곳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상시 거주로 사용을 하셨던 게 아니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용을 하셨던 경우라서 마을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장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은 분들은 겨울철에 어떻게 이용을 하실 건지 사전에 의논을 한번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집까지 다 둘러보셨는데 가장 궁금하신 게 임대금액이실 거예요. 두 곳의 금액이 동일한데요. 두 곳 모두 보증금 100만 원에 연세 300만 원입니다. 월세로 치면 25만 원인 거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거고요. 1년 거주하시고 더 지내고 싶다 하시면 연장 계약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최소 2-3년 동안 지내셨다고 합니다. 여기가 여주시 금사면 주동리에 위치한 곳인데요. 주동리 계곡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마다 여름에 계곡에 시원하게 발 담그고 물놀이하러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주민분들 중에 80% 정도가 귀농귀촌인으로 이루어질 만큼 마을 발전기금 텃세 없는 마을로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요. 여기서 머무시면서 먼저 귀농귀촌한 선배님들과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보고 주변 인근에 빈집이나 땅들이 있나 천천히 알아보시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일 듯 합니다. 저희가 여주로 귀촌한 지 4년 차인데요. 4년 동안 임대로 살아볼 곳이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마침 이렇게 산속에서 조용히 완전 자연인처럼 지낼 수 있는 집이 임대로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도시에 있으면서도 조금 조용하게 이렇게 숲속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열풍이 일었던 한 달 살기도 좋지만 저는 솔직히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뭔가를 알아보기에는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귀농귀촌을 고민하고 있거나 여주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서 먼저 살아보면서 천천히 준비를 하시기에는 딱 좋은 기회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도 장기간 머무시던 분들이 일이 생기셔서 갑자기 나온 곳이라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랑 댓글 고정란에 있는 연락처로 얼른 연락하셔서 직접 둘러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골을 사실 거면 미리 한 달 살기라든지 체험할 활동을 먼저 해보시라고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골로 가고 싶어도 직접 가셨을 때 막상 도시에서 생활하시던 거랑 직접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것들이 다른 점이 많아서 많이 당황하시거나 후회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시골에서 체험을 해보고 미리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시골에서 생활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시골이 좋은 게 맞는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시는 게 후회도 줄이고 그리고 체험을 미리 해보시면 아 이거는 진짜 시골로 내가 왔을 때 이런 점을 이렇게 미리 해두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먼저 체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직접 체험을 하시면서 아 나는 시골 생활에 맞다 이렇게 선택을 확고히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리고 집 같은 것도 그냥 덜컥 마음에 든다고 샀다가 후회를 하면 이건 묻을 수도 없잖아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 아니면 몇 억씩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후회를 해버리면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드실 수 있게 이렇게 체험을 먼저 많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듯이 여주에는 진짜 매매를 나오는 것도 드물고 그리고 이렇게 임대를 할 곳은 나오는 걸 거의 저희도 몇 년 만에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이고 너무 반가운 소식이어서 얼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달려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주에서 살 곳을 찾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임대로 살아볼 집을 찾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응원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